LG화학 배터리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복에 장착됩니다. 국산 배터리의 우주시장 개척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미희 기자입니다. 51년 전 옛 소련의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첫 우주 유영에 성공한 뒤 지금은 최대 8시간까지 우주선 밖에 머물 수 있을 만큼 기술이 진보했습니다. 지구보다 150배나 강한 방사선, 120도에서 영하 100도를 오르내리는 극한에 우주인이 견딜 수 있는 것은 산소 공급과 온도 조절, 통신 장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복의 생명은 이런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재 사용 중인 은하연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 이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로 LG화학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LG화학은 나사가 실시한 안전성 테스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여 일본과 국내 경쟁사를 물리치고 공급 계약을 따냈습니다. 드론 쪽으로도 많은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이번 수주를 계기로 이 분야를 우주산업까지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에 비해 수명이 5배나 길고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다른 우주기기에도 적용될 경우 시장 확대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